이런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지 스님이 원하셨다고 말씀 들어가지고 오늘 멀리 서울에서요 아침 8시에 출발해가지고 또 여기 참석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 이런 법당에서 이런 강의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장에서 강의를 주로 하는데요. 주로 다루는 내용이 불교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윤홍식이나 홍의각당을 쳐보시면 한 1000개 정도 지금 동영상이 뜹니다. 제가 이렇게 1000개씩 꾸준히 일주일에 몇 개씩 올려가는 내용이 대부분 인문학의 핵심들, 고전들, 그리고 종교 철학의 핵심들입니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 특히 이 많이 알리고자 노력해서 견성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또 검색해 보시면 또 많은 강의가 뜰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금강경을 포함해서 많은 경전들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만큼 강의 드립니다. 저도 제가 자명하게 이게 옳다라고 느낀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또 무상으로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을 위한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진리를 돈 안 드리고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당 홍익학당을 연 지는 한 10년 되고요. 최근 4년 동안 유튜브에 집중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를 그냥 쳐서 찾아보시면요 편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또 활용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을 또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수행을 통해서 참나에 대한 깨달음과 육바라밀을 어떻게 닦아갈 것인가 하는 제목을 잡아주셔서 제가 또 늘 강의하고 다니는 게 그 내용이라 흔쾌히 이 강의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그런 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불교 방송에서 예전에 5회 정도 수신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도 제가 이 한국의 불자들이 제발 이거를 알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 드린 내용도 결국 육바라밀이었습니다. 견성과 육바라밀. 여러분 일심으로 이 기도하는 중에 청정한 우리 한마음도 알게 되고 생겨남도 없고 형상도 없고 분별 망상도 없는 그 자리 무념무생 무상한 그 자리를 그 청정한 그 자리를 체득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내용과 그 일심의 청정한 자리를 체득해도 그 자리에서 제대로 법을 굴리려면 우리의 업장을 무지와 아집 불교에서는 번뇌장과 소지장이라고 하는데요 지적인 장애 소지장과 심리적인 장애, 번뇌의 장애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 이게 이제 여섯 개 항목으로 말하면 육바라밀입니다. 반야는 지혜, 보시는 자비죠. 거기에 그냥 자비가 아니라 지혜, 나와 나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비, 그리고 인욕, 인욕을 흔히 참아라 라고만 주로 하는데 저는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인욕이라는 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라고 풀어드립니다. 즉 여러분이 진리인 걸 수용해야지 진리 아닌 걸 수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인욕하시면 안 되고 진리에 합당한 거면 흔쾌히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인욕. 거기에 정진,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정진. 선정,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반야는 항상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이 통찰력. 이 여섯 가지 덕목만 갖추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최고의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이 불교에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 생활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활용되고 있는가. 견성도 요원한데 언제 육바라밀 닦아서 큰 보살 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불자분들한테 강의하다 보면 견성을 너무 하늘 위에 있는 거 나한테는 먼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다. 견성은 만공 스님이 하신 말이죠.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 왜 고승들은 그렇게 쉽다고 했을까? 한편으로는 엄청 어렵다고 하면서 또 이 신신명 같은 중국의 이 경전을 보면요. 지극한 도는 무난, 조금 더 어렵지 않으니 유혐 간택, 따지기만 멈추면 바로 지도다. 지극한 도다. 이렇게 쉽다라고 했는데 또 최근에 와서 그 번역되는 것을
최근에 불교계에서 번역되는 심신명을 뒤지면요. 지극한 돈 어렵지 않다에 딱 주석을 내주시기를 말처럼 쉬운 거 아니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공부를 못합니다. 아무리 고승들이 깨달은 분들이 쉽다고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공부 안 됩니다.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게 저희 과에서는 사시 합격상이 안 나왔습니다. 드물었어요. 대면 기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시 공부를 하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난 되는 사람 못 봤다. 그럼 이 친구가 공부할 때 이미 위축돼서 공부를 합니다. 되는 사람이 없었던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서울대생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을 해요. 공부를 하면 야 사시 주변에 뭐 군대 가서 공부하는 분들 많죠. 예, 저는 한문 공부하고 있는데 저 빼고는 다 영어 공부 아니면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시 공부하는 친구한테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했더니 떨어지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붙었기 때문에 마인드가 다르죠. 다 된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없던 힘도 나는데 이거는 되는 사람 못 봤다 하면은요 할 수 있는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교계에서 견성 얘기하는 마음도 그 마음입니다. 쉽습니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너가 뭘 아는데 그러냐? 제 안에 불성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안에 불성이 있고 저는 그 불성을 날마다 보고 삽니다라는 말씀을 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견성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물건이 본성인지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견성을 하시고 체험하시면서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불자분들을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이미 오랜 참선을 통해서 견성에 해당되는 즉 제가 이런 말을 그냥 근거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 큰 스님에게 배우는 그 지혜, 선의 지혜란 책에서도 한국 고승들의 선에 대한 견성에 대한 법문을 다 번역해서 풀이한 책이 있고요. 선문답에서 배우는 선의 지혜라고 해서 중국 당나라 때 승려들의 선문답을 53개 풀이해가지고 낸 책이 있고 수신결강이라는 책을 내고 제가 불교 방송에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 제가 공부한 근거로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화엄경, 반야심경, 금강경 또 외에 대승기신론 등 수많은 경전들을 강의한 제 이 경전 공부의 힘을 가지고도 말씀드리지만 견성은 그 모든 경전에서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배들이 안 된대 경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선배들이 안 된대 라는 요 한마디에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어떤 염려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오랜 기간 참선하신 분들이 참나를 매일 만나는 분들이 불성을 매일 만나는 분들이 불성 지금 느끼십니까 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하고 당황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이분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그동안 경전 공부한 걸 바탕으로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망발이죠. 경전 공부한 걸 바탕으로 본성이 어떤 물건이고 예, 이 공적영지라고 수신결에서 설명하는데요. 그게 어떤 물건이고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만나고 있는 물건이고 그 물건을 우리가 참선 중에 기도 중에는 더욱 선명히 만나고 있는데 여전히 혹시 나는 본성을 못 봤다고 생각하시지 않은가 이런 염려에서 그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만 그리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전 항상 어떤 철학 이론이든 이 도넛 하나 그려놓고 풀어갑니다. 이 도넛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오온의 마음, 색수상행식의 마음이 여러분 시공간에 걸려있는 마음입니다. 제약된 마음입니다. 배가 고프다. 오온의 마음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느낌과 생각과 그런 식별은 오온입니다. 즉 여러분이 배고프다라고 해버릴 때는요 배고픈 나로서 제약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나는 어떨까요? 그냥 나. 그냥 나라고 하는 거 어떤 제약도 없죠. 요 나가 여러분의 순수한 본래 면목입니다. 여기는 청정합니다. 나라는 건 나이도 먹지 않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난 나 해야지 나이를 먹지 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나이도 먹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번뇌도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 라고 해야 돈이 부족한 나가 돼야 걱정이 일어납니다. 공부가 안 되는 나 해야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냥 나에는 아무것도 붙지 못합니다. 여러분 맨 옷걸이에 옷을 걸 때
순수한 옷걸이 상태에서는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있죠. 그게 여러분의 본모습입니다. 거기에 어떤 옷을 입느냐? 생각의 옷, 감정의 옷, 오감의 옷을 입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어려운 말로 오온 그럽니다. 색수상행식, 색깔, 느낌, 생각, 의지, 식별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 작동한 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온의 나를 현대 용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나와 남이 다른 자리입니다. 남하고 나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서로 둘입니다. 그런데 이 나에 오면 나와 남이 여기서는 하나입니다. 나와 남을 가를 근거가 없어요. 순수한 존재에는요 어떠한 오염도 시공간의 이원성도 붙지 못합니다. 이 나와 에고의 나, 오온의 나를 명확히 구별하고 나는 본래의 나를 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체득하실 때 우리가 불교에서 견성합니다. 본성을 봤다라고 합니다. 이 본성을 봤다는 것도 아직 시작입니다만 처음 본성을 본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신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성의 나를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반야신경에서 색이 공이요. 그럼 거기선 색이 공이요. 수상행식도 똑같다라고 했죠. 수상행식 역부여시 똑같다. 색이 공이요. 즉 색깔도 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이걸 바로 마음 공부랑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재밌습니다. 제 색깔이 보이시죠? 근데 제 색깔은 여러분 마음 속에만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절까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 속에 나타난 절까요?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 마음만 보고 사십니다. 제가 양말을 신고 천지를 돌아다니고 왔다고 해도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양말만 느꼈습니다. 굳은 땅, 진 땅 다 밟고 다녔어도 저는 사실 양말만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동안 아니면 세세생생 윤회하는 동안 사실 여러분 마음만 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색깔을 보는 거고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소리를 듣는 거고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우주와 중생과 모든 존재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생각 감정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시죠.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건 여러분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는 것. 육체에 온 신호를 여러분 마음에서 재구성해서 보고 있는 것. 이게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는 논리입니다. 아주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일체는 여러분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지시면 다 사라집니다. 나도 남도 다 없어져서 자성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자성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성에 가까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나와 남을 안 따지기 때문에 공에 훨씬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잠에서 깨자마자 의식이 돌아가자마자 색수상행식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색깔이 나타나고 팔다리가 나타나고 나 어디서 잤지? 어디가 아프지? 오늘 뭐 누구 돈 받으러 가야지? 누구한테 뭐 해야지? 이게 모든 카르마가 다시 나타나서 내 마음에 하나씩 색수를 넣습니다. 이게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는 여러분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물질을 분석해서 공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반야신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물질도 결국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본래 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색깔도 공하다. 색깔도 결국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제가 나타나 있지만 제가 여러분 마음에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바다에서 파도가 쳐서 여러분 마음에 저라는 형상과 소리와 그리고 여러분이 제 형상과 소리를 보면서 느낌을 가지시죠. 좋다, 안 좋다. 잘생겼다, 아니다. 뭔가 불만이 있다. 외모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색수상행식이 다 펼쳐지는데 어디서 펼쳐지느냐?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의 근본은 결국 맨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면목이 얼굴입니다. 나 면목이 없다. 이게 낯이 없다. 나 부끄럽다 이 소리입니다. 본래 면목이라는 건 본래 낯, 본래 여러분의 모습은 존재만 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무생, 생겨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생겨난 것도 없고 이 자리에서는 어떤 색깔, 소리도, 생각도 없고 이 자리에서는 분별, 망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를 바로 들어가시는 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벽암록 제1칙에서
달마조사가 양우제를 만났을 때 나온 화두입니다. 이 화두가 제일 쉽습니다. 이 양무제가 황제이면서 불교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덕을 세웠어요. 절을 수없이 지었습니다. 자부할 만하죠. 그런데 달마대사가 볼 때 이분은요, 온의 나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상이 깊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많이 알고 많이 했다라는 상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달마대사가 그걸 깨주고 싶어서, 견성시켜주고 싶어서 찾아가자마자 인사를 하니까 이 양무제가 뭔가 신통한 거, 성스러운 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왔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성스럽고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 상을 버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양무제가 화가 났겠죠. 뭐 황제 인도에서 중국까지 왔다는데 뭐 하나 신통한 거 안 들고 왔다니까. 양무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누구요? 그럽니다. 당신 누구야? 라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모르는데요. 저 모르는데요. 라고. 이게 벽암녹취의 일칙입니다. 첫 번째 화두입니다. 승산스님이 이 화두를 가지고 서양에 가서 오직 모를 뿐 이걸로 수많은 서양 이 승려들을 배출했죠. 여러분 이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꼭 승산스님 그쪽 가르침이 아니고 제가 번역한 수신결 강의에 나온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고봉선사한테 승산스님이 배워서 세계에 나가서 쓴 겁니다. 화두는 어려우니까 바로 답을 준 겁니다. 오직 모를 뿐 해라. 모든 화두의 답은 오직 모를 뿐입니다. 사실 뜰 앞에 잣나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답이 뭘까요?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를 써서 풀지 마시오. 이게 조건입니다. 화두는. 자, 머리를 쓰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죠? 머리가 딱 집중만 되고 딴 생각 안 일어납니다. 이 상태가 여러분 참나 상태입니다. 존재는 하시는데 색깔, 소리, 색깔이나 소리, 느낌, 생각, 의지에 끌려가지 않은 상태는 이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지금 방금 참나 만나신 거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셨죠? 요거 막 세게 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예. 왜 이렇게 쳤는지 아시겠어요? 부처가 뭡니까? 이 사람은 보세요. 오원으로 지금 부처를 찾고 있어요. 부처가 뭡니까? 부처를 색깔로 보여주세요. 부처를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부처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부처가 없어요. 불성이 없어요. 다 망상이죠. 그러니까 선사가 한번 딱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잡념이 탁 날아가고 텅 빈 마음으로 존재만 했겠죠. 거기 있네 이겁니다. 또 다른 선문답 말씀드릴까요? 부처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선사님이. 아무개야. 예. 거기 있네. 방금 누가 대답했냐? 오온이 작동하기 전에 누가 알아차리고 지금 대답하고 있냐? 요설입니다. 저는 불성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선문답입니다. 술을 석 잔이라 마신 놈이 입이 안 젖었다고 우기는구나. 또 이런 선문답도 있습니다. 무문관 같은데. 부처가 뭡니까? 부처를 가르쳐 주세요. 병정 동자가, 병정은 갑을 병정에서 불 맡은 동자입니다. 병정 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나한테 물어보는 그게 지금 불성인데 나한테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건. 이해되십니까? 기도를 하실 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미 견성 참나 자리입니다. 참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온을 써서 일념으로 마음을 만드는 과정이 기도고 염불인데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본래 텅 비었다는 거 아시면서 하면 이게 무량공덕 짓는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텅 빈 자리에서 기도하면 무량공덕을 짓는다. 예. 이 텅 빈 마음으로 이미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다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도 이해하시면 공부가 실제로 더욱 잘 되실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확인하시는 거고 혹시나 여기까지 이제 또 생각 못 해보신 분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텅 빈 나라는 자리, 왜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있고 더 이 불성을 가까이 갔다고 느끼는가? 이 오온이라는 놈은 한 생각만 하게 하면은 작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불이 납니다. 자, 뭐냐면 태양빛은 사실 종이를 못 태웁니다. 근데 돋보기를 통과하면 종이를 태웁니다. 신기하죠? 우리 참나 자체는 텅 비어있는 자리인데
텅 빈 마음을, 이 텅 빈 마음이 제대로 빛을 발하게 하는 방법은 온 에고가 평소에 산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로, 일념으로 마음을 모아주면 이 텅 빈 자리에서 불을 일으킵니다. 신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화두도 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연불이나 화두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서 간절하게 일념을 만들면 반드시 불은 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돋보기 혹시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이거 진짜 불이 날까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태양빛이 평소 종이를 못 태우지만 불을 못 내지만 한 점으로 모이면 불 일으킨다 하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일념으로 만드시면 그게 결국 이 나라는 참나의 작용을 온전히 이 현상계에서 일으키는 방법인데, 일념 아니고는 현상계가 제대로 현상계에서 좋은 카르마를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잡스러운 마음을 먹고 있다가는 현상계에서 잡스러운 카르마, 업만 짓게 됩니다. 일념으로 정신을 모아서 우리가 업을 지을 때 그 업이 선업이 돼서, 불멸의 선업이 돼서 나와 남 모두를 살리는 방법인데, 이때 우리가 이 견성이라는 이 견성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제대로 연불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텅 빈 자리를 모르고 하다 보면 아상에 빠진 연불이 되기 쉽습니다. 나, 내 새끼, 내 가족, 나만 생각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공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작겠죠. 그런데요, 텅 빈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이 우주 법신의 마음에서 이 한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저는 이 공부가 아닌가. 그래서 좋은 공덕도 짓고 나는 내 안에 불성도 더욱 강하게 느끼고 그 공덕의 힘을 이 지상에 내가 나를 통해서 뿌려댈 수 있는 보살이 되자는 게 제 이 주장이고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색즉시공, 즉 색즉시공이라는 것도 이 색깔이나 지금 느낌이나 생각이나 식별이나 의지의 모든 게 여러분 공, 이 마음짜리, 일심짜리의 작용이니까, 일체는 마음의 작용이니까 기도를 해서 공덕을 짓고 신통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도 이 참나의 작용이다, 법신불의 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철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실제 실천에서도 일념이 잘 이루어지실 때는 이 바로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좀 팁을 하나 드리면, 방금 제가 모를 뿐을 말씀드렸죠. 이게 왜 쉬운가? 수신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단지 불에면, 이게 한문을 제가 풀어드리면, 다만 모르는 줄만 알면, 알고는 있는데 모른다 하는 상태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즉 모른다 해서 진짜 모르고 있으면 무기공에 빠지죠. 똑똑히 알고 있는데 모른다 하는 상태로 알고 있다는 건 무상입니다. 무념입니다. 깨어있는데 어떤 분별도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모르는 줄만 알면 즉시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결에 곧장 견성이라, 자기 본래 모습 본 거다. 자, 그러니까 제가 모를 뿐을 한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실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자, 어떤 생각이건 소리건 색수상행식의 작용이 내 마음에 일어나더라도 모른다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잡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쓴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몰입에 대한 책인데, 내 안의 창조성을 끌어내는 몰입,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대학교 가서 이걸 선이라고 하면은 그 또 무슨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몰입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면 대학생들도 잘 활용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하는 법, 일념 집중하는 법, 요거를 제가 비결로 가르쳐 드릴 때 핵심은 몰라입니다. 몰라와 하나 더 쓰는 게 괜찮은데 요 두 가지만 익히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즉 뭔가 대상에 집중하실 때나 여러분 대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한테 집중할 때 제대로 된 견성이 나타납니다. 견성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한테 집중할 때나 전천으로 쓰이는 게 몰라입니다. 그래서 몰라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냥 몰라 제가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떤 걸 몰라야 되는지 막 고민하시는, 뇌가 굴러가면 안 되거든요. 딱 일념 집중이 돼야지. 그래서 어떤 번뇌든지요, 몰라 만나면 바로 몰라는 못 당해낸다는 걸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고승들이 하시는 말이, 모르는 사람은 염라대왕도 어쩔 수가 없다. 모른다 하는 사람은 못 당한다. 번뇌도 어떤 것도 침범을 못합니다. 모른다라는 건요, 그대로 이원성을 초월해버립니다.
A냐 B냐 할 때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눈 풀려가지고 모릅니다 하는 건 이건 도가 아니지만 눈이 초롱초롱한데 모를 뿐 한 이 자리는 못 당합니다. 자성이 성성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른다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쓴 방법이 여러 개 뭐 뭘 모른다고 하나 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모른다고 해보십시오. 색수상행식을 대표하는 게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아무개. 나 아무개. 그럼 아무개 안에 뭐가 다 있습니까? 언제 태어났어? 재산은 어때? 스펙이 어때? 뭐 잘 살아 못 살아? 자식이 많아 적어? 뭐 돈이 있어 없어? 아무개를 몰라 해버리면 여러분이 존재는 하는데 나는 어떤 개체적인 아무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위처럼 산처럼 나무처럼 그냥 자연처럼 존재만 할 뿐 내 이름 모른다 하고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겠다 어디까지가 내 팔다리인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계시면요 여러분 그대로 그 상태가 참나 상태입니다. 자 한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성함을 여쭤볼 테니까 이름 대답하시면 안 돼요. 모릅니다 하는 마음으로 입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모른다 하는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시고요. 눈빛이 생생해야 됩니다.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저 눈빛 보면 압니다. 제가 저를 똑바로 노려보시고 성함 모르시죠?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말하고 싶은데 이름을 몰라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모르는데. 뭐 체면 거는 것 같죠? 이름 모르십니까? 이름 모르십니다. 성함 어떻게 되세요? 대답하시는 분 꼭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잘하시네요. 이름 모르시죠? 자, 지금 존재합니다. 이름 몰라요. 눈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됩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더 실감나게 느끼시려면. 눈 한번 감아보시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존재하시죠?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시는데 돈 걱정이 되십니까? 이름도 모르는 분이? 자식 걱정 되세요? 이름도 모르시는데? 존재만 하시죠? 지금 몇 살이신 것 같으세요? 이름도 모르시는데 지금 몇 살인지 어떻게 합니까? 존재할 뿐입니다. 존재로 만족하는 게 진정한 이 선이고 진정한 견성입니다. 존재로 만족하실 수 있나요? 눈 감으시고 존재할 뿐 부족한 건 없다. 모른다 라고 해보세요. 나는 내 이름도 모른다. 존재할 뿐이다.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너는 알아서 놀아라. 난 널 모른다 라고만 하세요. 무관심이 답입니다. 오직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해보세요. 여기엔 어떤 번뇌도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거든요.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시죠? 존재하십니다. 이게 생각으로부터 진정으로 쉬는 법입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느낌 좀 오세요? 존재할 뿐인 그 자리가 여러분 참나 자리입니다. 참나를 자꾸 신비한 데서 찾으니까 못 찾습니다. 난데, 참나도 난데, 나중에, 나니까 내가 늘 느끼는 그 마음인데 그 중에 가장 순수한 마음인데요. 물들지 않고. 자, 보세요. 방금 여러분 느끼신 그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요. 그게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몇 살에 난지. 나는 평생 이 마음이었거든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자리는 방금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색수상행식은 다 바뀌었어요. 생각 바뀌었어요. 감정 바뀌었어요. 오감 바뀌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10년 전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자리가 여러분의 본질이고 이 자리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 영원할 상, 상, 락, 아, 그냥 나일 뿐이에요. 거긴 남도 없어요. 그냥 나만 존재했지. 우주랑 둘이 아니에요. 그냥 나만 있었기 때문에 우주에. 정, 생각, 감정, 오감의 이 오온이 그 자리는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청정합니다. 상락아정의 조건에 맞으면 그 자리 맞습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기도하는 중에 가장 벅찰 때가 언제일까요? 이 나라는 놈이 강력하게 드러날 때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고 생사 걱정도 여긴 붙질 못합니다. 안에 참나가 드러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상락아정으로 변합니다. 무상고 무아인 오온이 무상하고 허무하고 괴롭고 늘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는 이 에고의 마음이 일념으로 집중했을 때는 그 순간에
다른 신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오는 신통이 여러분의 참나가 드러납니다. 에고가 일념으로 뭉칠 때는 에고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에고는 잡스러워야 맛인데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참나가 각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존재가 각성될 때 특징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이상 바랄 게 없어집니다. 이 자체로 만족이 오고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라가정의 느낌이 나타나면서 생사 걱정도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셔도 이렇다라고 해야 힘이 있지, 그 안에서 그 이 상태에 못 들어가고 기도하시면요, 뭐가 됐으면 좋겠다 될 리가 있나, 뭐가 됐으면 좋겠다 될 리가 있나. 에고 노름을 한다는 건 이원성 세계 속에서 마음이 계속 돌아가는 것. 이 말을 해도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데도 안 먹힙니다. 이거 될 것 같다, 될 리가 있나,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지.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잡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념은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잡념은 원래 시끄러운 게 맛입니다. 걔들 탓하지 마시고 모른다라고 안 하신 여러분 탓입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기도하시다 보면 안 들리시죠. 즉 그 소리를 죽여야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관심 끄면 안 들립니다. 즉 잡념도 보이스피싱 같아요. 보이스피싱 전화 왔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최고의 답은요, 여러분 지금 우체국입니다, 아니면 뭐 무슨 검찰청입니다, 여러분 뭐 그 자녀가 납치됐습니다, 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보이스피싱 만나면 모릅니다. 모릅니다는 못 당해요. 당신 지금 돈이 1억이 빠져나갔다고 모릅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딱 좋아.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과 모른다 하고 딱 잘라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자유롭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잡념이 일어날 때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견성할 때도 최고지만 공부하시다가 나는 지금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잡념이 자꾸 올라온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잡념하고 싸우시면 지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받고 신랑이 버리면 지는 겁니다. 어느 우체국인데요?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이미 말린 겁니다. 돈 뜯기고 끝나요. 자녀가 납치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낚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돼요? 느낌이 딱 오시면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모릅니다. 자녀가 납치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끊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잡념이 보이스피싱처럼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어옵니다. 잡념은 여러분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열심히 큰맘 먹고 딱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여러분을 자극할 수 있는 생각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 하고 하지, 요거 술 한잔 하고 하지, 친구랑 만나서 얘기 좀 나누고 하지, 뭐 좀 하고 하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잡념이다. 난 지금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몰라. 내 이름도 모르겠다. 괜찮다. 진심으로 괜찮다라고 말 한마디 딱 해보세요. 괜찮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다. 진짜 괜찮은 기분 들으셔야 돼요.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해보세요. 모른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 방법 아시는 분은요, 이제 괴롭힐 수가 없어요. 우주가. 죽인다고 해도 모릅니다. 당신 지금 지옥 간다니까 죽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깨어있는 그 마음을 누가 당합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고 깨어 계신다는 게, 그걸 보세요. 몰라 괜찮아는 온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무상고 무아가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몰라 괜찮아가 답입니다. 죽을 게 걱정된다, 모릅니다 하는 순간에요, 내면에서 존재감이 강해집니다. 자 보세요. 존재감이라는 건 상락아정의 마음이거든요. 영원하고 근심 없는 마음이 내 안에서 강해지면요, 생사 걱정이 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즉,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기도와 염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기도와 염불하는 중에 마음이 벅차오르고 초연해지고 생사 걱정이 안 난다는 건 지금 참나가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50% 이상 등장했다는 50% 이상 늘 있습니다. 참나는 50% 이상 등장하지 않을 때는 무상고 무아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허무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맛이 없고 죽겠는데 뭔가 하나 주제를 잡아서 기도했더니 살맛이 났다. 이거는요,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일념이 이루어지면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자리가 강력하게 여러분 내면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족감이 와서 걱정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요, 맛난 거 먹었을 때 이 마음이요, 여러분은 늘 참나가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중에, 명상 안 하는 중에, 참선 안 하는 중에도 존재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다 느끼시죠? 참나는 본래 여러분한테 늘 느껴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은 늘 느끼고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에 걱정 안 합니다. 늘 존재하니까. 그 자리가 참나 자리인데. 그런데 내가 마음을 하나로 써서 일념 집중을 할 때 그 참나 자리가 강력하게 우리 마음 안에서 드러나면서 우리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고요하게 만들어놓습니다. 걱정 안 하게 만들어놓고 평온하게 만들어놓습니다. 요게 우리 참선의 원리고, 그래서 이 참선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면요, 볼 시자에 홋단자, 단일할 단자죠. 오직 하나인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하나가 아니에요. 무상하고 만변을 해요. 만변하는 중에 여러분이 오직 하나인 거, 여러분의 존재를 늘 느끼고 늘 보는 거, 이게 진정한 선입니다. 이 선의 힘을 써서 또 오온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온을 하나로 한결같이 몰아서 쓰면 거기서 불이 나고 신통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통이라는 것도 육신통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마음 하나를 일념으로 집중해서 쓰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이 참나가 없다면, 청정한 일심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한 마음을 모아도 거기서 불이 나지 않겠죠. 태양이 없는데 돋보기를 아무리 댄다고 불이 날까요? 우리가 일념으로 기도하니까 신통이 일어났다라고 말은 하긴 쉬운데, 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법신불자리, 참나자리에서 나온 거라는 것까지 아시고 용을 쓰는 게 체와 용을 다 갖추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이제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육바라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선을 닦아서 색수상행식이 이 나온 자리인 나를 늘 느끼며 살아가고, 이 공이 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뭐로 작용합니까? 공 즉시 색. 공은요 반드시 색수상행식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체와 용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본체는 텅 비어 있는데 현상계에서는요 끝없이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뭐가 문제냐? 무한한 절대계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유한한 현상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절망과 좌절과 허무와 고독에 시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여기 착실히 박아두고 사는 사람은 똑같이 느끼지만,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가 본질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라가정의 그 이 참나의 힘을 가지고 늘 선정을 통해서 현상계의 이 마음을 중화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매 순간 생사 걱정에서 초월해서 늘 상라가정의 마음으로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 보살이, 자 여기까지는 선정바라밀로 얻었다고 치죠. 이 보살이 얻은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이제 실제 작용을 일으켜야 가장 오온을 잘 쓰는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에 맞게만 쓰시면 여러분 오온을 누구보다, 어떤 성자들 못지않게 여러분 마음을 쓰시는 게 됩니다. 보살이, 위대한 보살이 되신 비결은 육바라밀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화엄경 강의를 해서 화엄경 현재 50강 이상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화엄경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냐면, 일지보살이 2지보살 되고 3지보살 되고, 화엄경은 아주 본질이 십지경입니다. 십지경만 원본이 전해요. 십지경하고 그 선제동자 이야기만 원본이 전하고, 나머지 화엄경들은 후대에 덧붙여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가장 화엄경의 본질인 십지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영성이, 불성을 우리가 이 닦는 방법이 개발하는 정도에 따라 1부터 10레벨까지 있다는 겁니다. 보살은, 십지보살이 이제 제일 이 보살로서 최고의 경지로서 화엄경에서 소개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인간의 이런 영성이 닦여서, 이 일심이 닦여서 이렇게 높은 레벨로 가느냐, 공부법이 뭔가를 보면 다 육바라밀 얘기만 합니다. 육바라밀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보살의 레벨이 갈립니다. 견성은 이미 일지보살 전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견성, 자 여러분은 본래 존재하시죠. 몰라만 해주시면 존재감이 확연해집니다. 기도와 염불을 하실 때도 존재감이 확연해집니다.
강하게 존재감을 느껴도 존재고요. 약하게 느껴도 존재입니다. 여기서 자유가 오실 때 진짜 견성 그럽니다. 즉 나는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늘 나로서 존재한다는 걸 아시면 열반경에서 나는 불성이다라고 열애장이고 불성이다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나라는 놈이 열애장이고 불성이다. 그럼 이때의 나는 그 무상고 무아의 그 현상계의 나가 아니고 이런 순수한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느끼고 계시고 참선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강하게 그 자리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참선을 통해서 이런 첫 견성을 하신 분을 화엄경에서 일지보살이라고 하느냐 안 한다는 겁니다. 일지보살이 아직 못 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선불교에서는 확철대오 했다고 일 끝났다고 하는데 육바라밀을 안 닦은 보살은요 일지보살도 못 된다는 겁니다. 이걸 대승기신론에서 억지로 일주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지라고는 못 해주겠고 그리고 대승기신론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신을 조금 받지 소분견어법신 법신을 조금 본 사람 왜 그럴까요? 이 법신은요 법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더 수준 높은 공부로 나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익히 아시는 내용일 텐데 제가 이 경전을 많이 강의하다 보니까 경전에 있는 가르침 중에 여러분이 실천 수행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 요거는 꼭 숙지하고 하셔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 안에 제가 이렇게 그려봅니다. 육바라밀의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사실은 법신입니다. 법신이라는 건요 이 참나 안에 참나를 텅 비어있다라고만 말을 하지 말고 텅 비어있다는 건 대승기신론에서 본체라고 합니다. 자, 대승기신론에서는요 한마음 이 일심을 풀 때 한마음 안에 본체가 있다. 본체는 텅 비어있다. 그런데 본체 안에는 상 신묘한 형상들이 있는데 요거는 선천적인 종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귀한 선천의 종자들이 있어서 요놈이 밖으로 나와서 오온의 세계에 펼쳐질 때 진정한 용이 이루어진다 해서 한마음 안에는 최상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려운 얘기 좀 했습니다만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있다는 발상을 정확히 하셔야 그래야 이게 법입니다. 마음법을 갖추고 있는 참나, 텅 빈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참나 안에는 무량 공덕과 무량한 마음법이 들어있다라고 할 때 마음법 하면 너무 모호하죠. 마음법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전에 송고승전에 배유라는 그 사대부가 규봉 정밀스님과 황벽스님 제자인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심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는데 일심 안에 쪼개면 계정해 사막이요. 펼치면 육바라밀이 들어있다. 일심 안에. 요게 마음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이건 최고의 보살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이제 얻으신 겁니다. 화엄경을 통틀어서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견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참나 안에서 상나 과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정만 잘 닦으셔도 여러분 선정 바라밀만 잘 닦으셔도 여러분 마음을 늘 평온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본래 텅 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큰 보살 못 된다 이겁니다. 용에서 막힌다. 텅 비어 있긴 한데 움직이면 실수가 난다는 겁니다. 명상할 땐 텅 비어 있는데 자녀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싸우고 뭐 이게 또 남편하고 싸우고 다시 또 이 집구석이 참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고 다시 앉아서 또 명상하고 명상할 때는 황홀하고 나오면 또 싸우고 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큰 보살이 못 됩니다. 보살은 중생의 리더입니다. 중생들한테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업도 경영할 수 있어야 되고 중생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 비결이 선정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참나자리 법신자리를 자유자재로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무량 공덕을 펼쳐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진짜 공덕이 돼야 돼요. 공덕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자리이타입니다. 나도 좋고 그 말이 남에게도 좋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가족한테 모두 도움이 됐을까요? 오늘 하루 생각이 말이 행동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말만 하셨나요? 요거를 계속 검토해 보지 않으시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점점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 이렇게 고고하신 보살님들이시지만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머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나오면 덜 보살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참나도 느끼고 우리가 견성도 하고 참선의 깊은 맛을 보시는 분들이 왜 주변 분들이 나를 이해 못 해준다고 고민해야 될까요? 보살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보살은 먼저 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존재인데요. 그 공부 과정이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생깁니다. 인격의 완성이 결국은 화엄경의 완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엄이라는 말이요,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꽃으로 화,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하자는 겁니다. 우주를. 그 꽃이 뭐냐? 보살들이에요. 한 보살, 두 보살이 꽃을 피워서 이 우주를 보살들로 꽉 채우자는 게 화엄 사상입니다. 법화 사상이랑 다 이 근본이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우주를 보살로 꽉 채우자는 건데 보살이 나려면은 선정만 잘해서 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잘해야 결국 보살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 노트라는 것까지 지금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바라밀 노트도 사실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홍의각당 카페에 들어오셔서 치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그렇게 받아서 쓰셔도 되고 지금 제 하는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여섯 가지 체크하라는 게 이겁니다. 여섯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육바라밀을 닦는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선정바라밀이 제일 급해요. 자, 먼저 오직 모를 뿐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일념을 만들어 놓으세요.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 대인관계에서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남편분한테 뭐 또 사업상에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육바라밀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육바라밀 잘하라 그러면 나 오늘 저기 어디다 100만원 쌓고 보시했고 오늘 5개 지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좀 잘하는 데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가족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육바라밀은요, 살아있는 육바라밀이어야 되고,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칠지보살은 한 생각에 십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다. 요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한 생각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만큼 반드시 하자가 생기고 부정적인 카르마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했더라도 육바라밀에 어긋난 게 있나 보셔야 돼요. 보세요. 먼저 선정바라밀로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생각은 번뇌와 아집에 바로 무지에 바로 물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참선 상태에서는 평온했다 하더라도 한 생각이 굴러가서 오온의 세계로 나오면요, 여러분 녹록치 않습니다. 바로 습기에 끌려가 버려요. 업장이 지금 정화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던호하셨으면 점수하셔야죠. 점수하는 방법이 육바라밀인데, 자, 먼저 깨어 계시는 게 바라밀. 자, 바라밀이란 말 하나만 알고 갈게요. 바라밀은요, 궁극, 완성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참선과 참선 바라밀은 달라요. 선정 바라밀. 참선은요, 억지로 앉아서 명상하자, 명상하자. 왜 마음이 이렇게 시끄럽나? 이거는 그냥 참선하고 계신 건 맞는데 선정 바라밀이라고는 안 합니다. 즉, 바라밀이 붙으면 궁극의 선정이란 뜻이에요. 자, 바라밀이 붙으려면 법신이 작동해야 돼요. 참나의 힘을 타서, 자,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나의 존재감이 50% 이상 강력히 드러나서 작동할 때 바라밀 그럽니다. 근데 드러나 있기만 하면 선정 바라밀 하나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내 안에서 내면에서 힘이 나서 자연스럽게 깨어 계신다. 초연해 계신다. 선정 바라밀 맞습니다. 참나의 힘으로 깨어 계시니까. 억지로 마음을 누르고 계시면 그건 바라밀이라고는 안 해요. 자, 오온이 억지로 하면 바라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시 바라밀은요?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보시는 바라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남이 1억 냈다니까 1억 내려다가 2억 내는 거는 이거는 눈치 보면서 내가 뭔가 우위를 점해야겠다. 오온의 철두철미한 이익 손해 계산을 다 하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깨어서 고시의 본질은 이겁니다. 상대방의 이익까지도 배려하라. 즉 내 이익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보시는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얼마나 저걸 원할까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갖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간절히 원하겠지. 그래서 남이 내 마음 같아서 베풀어 줄 때 여러분 보시 바라밀 그럽니다. 뭐 하나 남한테 주고 또 생색내고 기억해도 내가 준 거야 막 이렇게 하면요,
아상과 이 무지가 많이 붙어 있죠. 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아니라고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때를 많이 배제할수록 제대로 된 바라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빠지면 바라밀은 꽝입니다. 애초에. 이해되세요? 선정 깨어있지 못하면요. 여러분 내면의 힘을 가지고 지금 양심의 힘을 가지고 이 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게도요. 너무 유혹에 흔들리고 지금 이 계율 바로 어기고 싶은데 보는 눈이 있어서 억지로 참았다. 요거는 지금 바라밀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지게라고 하지. 지게 바라밀이라고는 안 해요. 지게 바라밀은요. 자, 이런, 같은 원리입니다. 보시도요.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봤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내 자식 같고 나 같아요. 그때 딱 도와주면 되는데 에고가 무지와 아집으로 나옵니다. 야, 지금 그 돈 집에 가서 불고기 파티라도 벌일 수 있는 돈을 줘버리면 너 어떡할 거려고 그래. 아깝지 않아? 저게 지금 가짜일 수도 있잖아. 막 이렇게 에고에 합리화를 하다가 돌아서서 나오면 바람이를 하나 못 닦게 되죠. 그때 바람이를 펼치면 여러분이 그대로 법신의 화신이 되는데요. 그 순간순간 우리는 부처처럼 살아가자는 게 보살 사상입니다. 현상계에 나와 있는 부처입니다. 코 닦아주는 부처예요. 눈물 닦아주는 부처고 밥 한 술이라도 주는 부처. 그걸 중생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라고 보리 살타. 깨달은 중생 그럽니다. 그런데 보시 바라밀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렇게 가고 싶을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라밀 할 기회가 지금 그냥 지나치고 싶어요. 그때 몰라 괜찮아 하고 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처연해지겠죠. 그러고 탁 보면요. 탁 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게 자리 이타가 이루어져요. 내 양심도 채워지고 상대방도 도움을 받는 나의 깨달음도 더 깊어지고 상대방도 도움을 받는 깨끗하게 주고 나옵니다. 후회 안 하게. 그렇게 한 행동은 후회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바람일이 돼버린다는 건요. 결국 선이 도와야 됩니다. 지게도 이래요. 누가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뇌물 좀 받아라. 이거 먹고 좀 나를 봐주라. 너무 먹고 싶어요. 이 뇌물만 가지면 막 우리 집이 필 것 같은데 그때 몰라 괜찮아.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던 기도를 한 5분, 최소 5분만이라도 하시고 나면 처연해지죠. 눈이 초롱해진 상태에서 자성이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계율을 안 어기는 게 지게 바라밀입니다. 자성이 원래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고 아끼기 때문에 나오는 그 힘이 보시 바라밀입니다. 또 인욕은요. 자성은 원래 에고의 그런 분노가 없죠. 못 견딤이 없습니다. 에고, 사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하고 마음을 비우고 나면요. 수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한 수용이어야 됩니다. 첫째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무거나 수용하시면 안 돼요. 그 악당을 만나서 돈 다 뺏기고 인욕 내가 참아줬어. 이거 좀 이상하죠. 그냥 호구죠. 호구. 맨 당하고 다니면서 내가 봐줬어. 이렇게 정신상의 승리만 추구하지 마시고 인욕바람이는 그게 아니라 진리에 맞는 걸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즉 이거예요. 싸워라라는 자성의 명령이 이럴 때는 한거하라고 하면요. 귀찮아도 한거 해주는 게 인욕바람이 돼요. 이해되세요? 진리에 진리에 수긍하고 진리에 순복하는 게 인욕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인욕바라밀의 의미는 이겁니다. 칼날인자의 마음심자죠. 마음에 칼날이 박혔다는 겁니다. 심장에. 심장에 칼날이 박힌 것도 견디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불의의 칼날을 맞았는데 내가 억지로 참는 걸 인욕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막 엉망으로 날 대하는데 참아요. 그럼 인욕. 그럼 이게 병 걸린다고요. 암 걸려요. 이거는 바람일이 아니에요. 바람일은 이겁니다. 언제 참는 거냐면요. 진리를 참아내는 거예요. 즉,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넘어가고 싶은데, 아니면 내 생각은 싸우고 싶은데, 몰라 괜찮아하고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이건 내가 참을 일인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수용하는 게 인욕이고요. 이건 내가, 예, 이건 내가 나서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나서는 게 인욕입니다. 칼날을 참는 마음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 마음으로 나가신 겁니다. 내가 안 나서면 이 나라 어떡하냐 해서 나가라는 명령을 참아내시고 나간 게 인욕인 거죠. 그때 다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군 내가 참아준다. 나한테 아무리 욕을 해봐라. 내가 다 참아버릴 거다. 뭔가 좀 이상한 인욕이 되죠. 이거는 오운이 계산을 때려서 하는 인욕이에요. 솔직히 귀찮아서, 솔직히 그 용기가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런 인욕이 아니고 바람일이 붙은 인욕은요. 진리에 맞을 때 당당히 그 진리를 수용하고 나가는 그 용기에서 나오는 게 인욕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불경에서 보면 인욕바라밀을 언제 쓰냐면요. 진리를 인가한다 할 때 인욕바라밀을 씁니다. 인욕바라밀 설명 가보세요. 이 화엄경이나 어느 경전들 인욕바라밀 설명할 때 진리를 잘 인가한다는 말을 꼭 해요. 욕됨을 참는다는 설명보다 진리를 인가한다는 설명을 더 많이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다 진리 같죠? 그거 우기고 싶죠. 내가 아는 게 진리 같은데 부처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충격 먹어요. 내 생각이랑 달라요. 그때 꾹 참고 받아들이는 게 인욕바람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하고 싸우던 상대방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기죠, 일단. 우기고 집에 가서 후회하더라도 막 이제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보살은 어때요? 몰라 괜찮아 한 다음에 저 사람 말이 더 맞아요. 오케이, 인정. 이게 인욕바람입니다. 칼날도 참아내는 마음으로 견뎌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살이 가는 곳은 다 자명해져요. 남의 이익도 내 이익처럼 생각하고 보시바라밀로 지게바라밀로 절대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합니다. 나라면 진짜 싫겠다는 거 안 하면 지게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소소한 계율 모르셔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하거든요. 모든 계율은.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걸 다른 생명체한테도 안 해요. 그게 지게바람입니다. 인욕바람일. 진리에 맞으면 수긍해버려요. 여러분 자녀랑 싸우실 때 자녀 입장 수용 잘 안 하시죠? 그래도 내가 맞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장도 진심으로 내가 수용하마. 요게 인욕바람일입니다. 네 말이 맞으니 따르마. 요게 인욕바람일입니다. 경전의 가르침이 맞으니 내 생활을 내 편견을 바꿔보겠다. 이게 인욕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일 다음에 또 정진바람일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에. 자, 돛 닦을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밖에 여러분 돛 닦을 시간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지금 염불 한번 더 하셔야 돼요. 지금. 미래는 모르는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돛 닦을 시간은 딱 지금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이 지금입니다. 돛 닦을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 마음밖에 없습니다. 산에 가도 여러분 마음, 도심에 가도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이 돛닦을 도량이고 지금이 돛닦을 시간이고 거기서 어떻게 닦느냐? 육바라밀만 닦으십니다. 기도 염불로 선정바라밀을 닦으시고 남의 입장 내가 배려 못한 거 없나 한번 따져보시고 남한테 부당한 피해 준 거 없나 지게바라밀로 따져보시고 인욕바라밀로 혹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서 속 끓이고 있는 거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옆집이 지금 옆집까지 보상이 돼가지고 옆집 집값이 갑자기 3배로 뛰었어요. 내 집 집값보다.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인욕바람이죠. 몰라 괜찮아. 선정과 인욕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나를 괴롭혀요. 그때 인욕으로 접근한다는 건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는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면서 살아가시는 게 보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계신 곳은 주변이 다 맑아지게 돼 있어요. 청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 사실은 중생의 리더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이나 모든 이 사회 지도층은 사실은 보살들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정토입니다. 보살 세상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특히나 남 위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보살이어야 돼요. 보시지게 인욕 정진 안 하는 사람이 남의 리더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따르는 이 팔로우들을 진짜 내 마음처럼 헤아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참아주면서 그 사람들을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리더죠. 리더는 무조건 보살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동네 반장만 해도 보살이어야 돼요. 보살이 아닌 분이 반장 자리를 딱 꿰차는 순간 그 동네는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끊기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육바람일 반대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육바라밀이 여러분을 통해 퍼져나가야 보살입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임무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정, 직장 모든 곳에서 육바라밀을 펼쳐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기도와 염불은 선정바라밀의 과목일 뿐 나머지 과목을 안 갖추시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결함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리더가 못 됩니다. 가족도 안 따라와요. 친구도 안 따라오고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외로운 길을 가셔야 돼요. 그때 또 혼자서 원래 도란 외로운 법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리라. 왕따 되신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진정한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고 대승불교는 그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건 소승의 가르침입니다.
대승은요, 중생 데리고 가라. 함께 가라. 당신이 가고 싶은 만큼 중생도 데리고 가라. 당신이 안 아파도 중생이 아프면 좀 아파해라. 이거. 소승불교는요, 중생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아프지 않냐? 아픔을 해결해라. 고통 해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대승은 유마경에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안 아파도 중생이 아프면 좀 아파라. 이거. 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프면, 같이 아프면 답이 없죠. 육바라밀로 아파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에도요, 유마고사 집안에서는 항상 육바라밀이 설해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바라밀만 붙잡으면 무조건 대승입니다. 육바라밀 놓치면 바로 공부가 아무리 입으론 대승을 얘기해도 소승으로 전락합니다. 나 하나 해탈하자는 가르침이 돼버려요. 육바라밀을 붙잡는 순간 인류 전체를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의 마음에서는요, 인류랑 같이 못 가면 못 간다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정진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정진입니다. 선정은 깨어있자. 자, 그리고 마지막 반야는요, 반야는 이 육바라밀 검토를 통해서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거는 반드시 보강해서 찜찜하지 않게 만들어서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육바라밀 질문을 던져보시면 돼요. 깊은 명상 중에 마음을 초연하게 만든 다음에 물어보시면 답이 잘 나와요. 나는 상대방의 이익까지 배려했는가? 자명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찜찜의 신호가 울립니다. 찜찜. 여러분 양심은요, 자명 찜찜의 신호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신호를 줘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를 자성이 보내주는 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찜찜하면요, 돌아보셔야 돼요. 이 여섯 개 검토하시면 나와요. 뭐가 찜찜했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특히 반야는 있는 그대로 실상에 근거한 진리를 자명하다고 인정하는 게 반야겠죠. 그러니까요, 반야는 자명함이 생명인데, 자명함은 어디서 오냐면요, 개념과 체험의 일치에서 옵니다. 즉 실제 실험해봐도 맞고 이론적으로도 맞을 때 자명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정보만 들었다고 자명하지 않죠? 인터넷에서 레시피 받았다고 요리가 바로 나옵니까? 이론으로 배운, 글로 배운 요리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해가지고 실전 경험까지 쌓았을 때 여러분 자명해집니다. 이론적으로도 알고 실제로도 할 수 있을 때 자명하게 나는 그 요리를 할 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육바라밀도 그래요. 지금 이론으로 들으셨지만 실제 집에서 끝없이 가족들하고 부대끼면서 닦아 나갔을 때 내가 가족 입장도 배려할 줄 알고 가족한테 피해 안 주는 법도 알아냈고 가족의 입장을 수용할 줄도 알게 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밀 하려고 노력하고 늘 참선으로 깨어있으면서 자명할 때만 나는 움직이고 자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진리라고 말 안 하고 유보하는 이런 그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됐다 할 때 여러분이 보살도에 제대로 입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살도라는 건요, 문화입니다. 생활 양식이에요. 육바라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생도 육바라밀을 안 쓰고 있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나를 모르는 중생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도 화가 나 있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여러분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좋은 금강산이나 이런 좋은 데 여행 갔을 때, 구경할 때 생각이 끊어지죠. 아 하고 할 말이 없어질 때 사실은 참나를 만난 상태입니다. 그때는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마음이 되고 그냥 존재 자체로 벅차요. 신기하죠. 그게 참나가 드러날 때의 현상입니다. 명상 중에 그 현상이 자꾸 나타날수록 공부가 잘 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생활화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일반인도 육바라밀 없이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분이 시험을 본다. 육바라밀 없이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이 남의 부모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강사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지게 룰을 깨면서 룰을 어기는 마음으로 남한테 피해주면서 이 공부가 될까요? 참지 못하면서 인욕을 못하면서 정진을 못하면서 반야 제대로 답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가름을 제대로 못 내리면서 선정 깨어있지 못하고 몰입을 못하면서 공부가 될까요? 공부의 룰을 다 깨면서 여러분 운전하는 하셔도 차선 지키는 게 지계바라밀입니다. 운전 중에 깨어있는 게 선정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 양보도 해주면서 가야죠. 내가 가고 싶듯이 저 사람도 참 가고 싶겠구나 해서 양보해줘야 됩니다. 인욕 그러고 입으로 막 욕하지 마시고 받아주시는 게 수용입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인 게 수용이에요. 막히면 막힌다는 걸 짜증내지 마시고 받아들인 게 수용이죠. 정진, 그러지만 늘 운전대를 빈틈없이 잡고 있는 게 정진바람입니다. 내비게이션 켜놓는 게 반야바람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반야바람일인데 여기 안 켜져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육바람일이라는 거는 그냥 삶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을 잘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건 보살의 삶이 되고 육바람일을 잘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삶을 개조하는 문제고 선정은 제일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정바람일이 나머지 바람일을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보살로 거듭나시면서 이 여러분이 계신 이 땅에서 많은 보살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전체를 맑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염원으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